서울의 오피스텔, 그다음에 수도권의 오피스텔 투자,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피스텔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최근 들어서 그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 대비했을 때 가격이 올라가지 못했던 이 비아파트 상품의 대표 상품이 오피스텔,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인식들이 좀 많이 개선됐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에 대한 그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 서울하고 수도권의 차이들을 보면, 공실률,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실률이 낮을수록 임대 수익은 안정적이다. 근데 수도권 오피스텔 같은 경우 공실이 좀 적고 수익률이 높다. 이런 것들은 본인의 그 경향에 따라서 조금, 판단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실률이 적고 수익률이 높다라면은 현금 흐름, 그 캐시플로우가 좋은 그런 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선택을 하게 된다라면은 오래된 건물일수록 가격이 아마 저렴할 거예요. 그러면서 수익률이 높은 그런 것들도 사실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좀 건물이 좀 오래되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면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이런 것들의 단점으로 보면 높은 수익률이 생겼는데 자꾸 임차인들이 한번 들어오면은 어떤 불만들이 생긴다든지 수선을 해달라는 뭐 이런 요구들이 많아지면서 본인이 얻은 그런 수익이 자꾸 지출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약에 수도권 오피스텔을 투자할 때또 구축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수익률이 높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전반적으로 연간으로 했을 때 들어간 비용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높은 수익률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하고 이런 수익률하고 이런 임대 수익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은데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진폭이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이 하락될 때는 또 전세 수요들이 빠져나가든지 월세 수요들이 갑자기 좀 빠져나가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수익률보다도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추구하는 경향들이 좀 많다. 이 안정적인 수요가 바탕이 돼줘야지 재매각을 했을 때 조금 더 판매가 좀더 수월한 그런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조금 안정적인 임대 수익, 공실률이 좀 적은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안정적인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황금성, 뭐 부동산이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황금성, 뭐 나중에 매각을 할때 황금성이 좀 높다라는 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은 매수세는 좀 약합니다. 대신 저렴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황금성 측면에서는 매수성이 좀 강한 서울시장 오피스텔, 그리고 높은 수익률을 보려면은 수도권의 오피스텔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요. 일단 자산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자본 가치에 대한 상승을 봐야 되겠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자본 상승이 좀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수익률을 볼때 월세 수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오피스텔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까지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자산에 대한 소득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보면은 요게 뭐 수도권에 있는 오피스텔이 한 5%에서 한6% 정도의 수익률이고 서울의 오피스텔이 4%의 수익률이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매각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서 자산까지도 하면 5, 6%를 넘는 7, 8%의 수익률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 그래서 자산 가치 가격이 상승할 곳들, 그리고 주택 공급이 좀 부족한 곳들, 그다음에 오피스텔에 대한 희소성이 좀 높은 그런 지역들, 뭐 이런 지역들을 선택하면 좋겠죠.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미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왜냐면은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 입지 이론에 맞춰가지고 서울의 그 더블 역세권이라든지 뭐 주요 교통망들 그리고 뭐 트리플, 쿼드러플 이런 것들이라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런 곳에 그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 자산 가치 상승이 더 올라갈 수 있다. 특히나 뭐 추가적으로 역세권들이 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초역세권 그 물건들 뭐 역과 거리가 한 1, 2분 정도 되는 곳들 뭐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대신 이제 그 수도권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래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고
이러면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데, 리모델링 비용도 요즘에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수익률이 상승된 게또 지출로 꽤 많이 나가는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 구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관리하고 분산 투자들 하셔야 되는데, 수도권 상대적으로 초기 투자 금액이 적고 수익률 높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그 가치가 더 높을 가능성들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이던데, 집중 투자 면에서 본다라면 그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그 매입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투자를 한두 채, 뭐세채 이내로 했을 때는 서울권으로 좀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어떤 수익을 좀더 많이 또 자금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 뭐한 채, 두채 정도 매입을 하고 수도권에 한 두세 채 정도를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그런 전략들, 뭐 이런 전략들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하고 그 지역의 안정적인 수요들을 바탕으로 한 그런 수요이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처럼 내가 거주를 하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실 때 오피스텔 투자는 좀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 오피스텔 투자를 하실 때 항상 뭐 많은 질문들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